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세나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기본 요가 영상에 이어 네 번째 동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동작은 고양이 자세, 강아지 자세, 그리고 아기 자세까지 할 겁니다. 고양이 자세와 아기 자세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할 테니 잘 보시고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지난번 영상에 올린 걸 몇 가지를 골라서 오늘 한 동작과 연계해서 할 테니 저와 함께 요가에 참여해 주세요. 허리에 힘을 주고 척추를 바로 세워주세요. 천정에서 내 머리를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목을 천정으로 쭉 빼주세요. 그러면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가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를 하고 동작에 집중하기 위해 호흡을 해봅니다. 고양이 자세를 먼저 해볼게요. 양손을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준 다음 발끝도 세워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에 등이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그렇게 말아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에 등을 또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둥그렇게 등을 말아주세요. 이 고양이 자세는 어깨 결림이 있는 분한테는 완화해주는 자세이고 척추를 바로 펴주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비를 해소해주기도 합니다. 척추를 바로 펴고 온 위치로 오세요. 그리고 강아지 자세를 할 건데 발은 원래 지금 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팔을 접어 팔꿈치를 땅에 댑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누가 위에서 내 어깨를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꾹 눌러주세요. 이 강아지 자세는 어깨와 팔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자세로서 어깨 결림을 완화해주고 변비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이때도 겨드랑이가 땅에 닿게 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어깨를 꾹 눌러서 팔과 어깨가 충분히 스트레칭 되도록 해줍니다. 팔을 접어 손바닥을 내 얼굴 옆으로 가져옵니다. 손바닥과 팔의 힘을 이용하여 상체를 일으켜 세워보세요. 아기 자세입니다. 무릎을
서로 맞닿게 모아주세요. 발끝도 모아주고 발등을 땅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좀 밀어주세요. 이 자세도 어깨와 팔이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도록 어깨를 꾹 눌러주세요. 이 자세도 어깨 결림을 완화해주고 척추를 바로 펴주는 자세이며 불면증을 해소해주는 자세입니다. 이때 이마를 땅에 댑니다. 모든 요가 동작에서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동작을 한 다음에는 호흡을 꼭 해주세요. 양손을 내 머리 옆으로 가져온 다음 손바닥과 팔의 힘을 이용하여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럼 오늘 한 동작과 지금 제가 영상에 올린 동작을 몇 가지를 골라서 연결해서 해볼게요. 저와 같이 함께 해봐요. 안락자로 앉아주세요. 바른 자세를 합니다.
저하고 지금까지 계속 요가를 하신 분들은 아, 내 몸이 정말 유연해졌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3개월 동안 하시면 정말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3개월 동안만 참고 저와 함께 요가를 하시어 튼튼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튼튼해지고 내 몸도 아름다워져 몸과 마음이 쾌활해지고 밝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 그리고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